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8강 4경기 강원FC U18 강릉제이구와 대전 하나시티즌 U18 충남 기계공고의 맞대결했습니다. 먼저 강원FC U18의 라인업입니다. 김범수 골키퍼 최희수, 임대현, 이현석, 조현태, 김현우, 성기환, 한영원, 박기현, 허원준, 이재협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대전 하나시티즌 U18 충남 기계공고의 라인업입니다. 신재민 골키퍼 박종엽, 지원혁, 박준서, 김종훈, 권도현, 홍광섭, 조우령, 유선우, 김민기, 김용민 선수입니다. 네, 못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고 그렇죠. 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같은 엄청난 강호들도 있었고 그렇죠. 부천의 경기력도 좋았고요. 부천이 안에 뭔가 날아다니고 있고요. 앞선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때도 비닐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 하나시티즌, 화면 오른쪽이 강원입니다. 찾고 있습니다. 아, 뺏겼어요. 예, 권도현 선수 뺏기면서 강원에게 기회가 납니다. 직접 치고 가는데요. 오, 좋아요. 치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비었죠. 비었죠. 비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신재배. 잘 잡았고 다시 골대. 결정적인 기회. 네. 강원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 신재민이 잘 동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결국은 결정적인 기회를 위기를 잘 막을 했고 야, 이번에 위기의 대전 기후 가 좋아요. 자, 살려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들어갑니다. 야! 대단합니다. 자, 조우령인가요? 네, 네. 조우령. 이야, 아, 조우령. 네. 아, 어쩐지 잘 알더라고요. 황인범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올려줬습니다. 키퍼 들어갑니다. 아, 정말 핸디캡이었을까요? 이현석! 이현석의 헤더골로 이제 경기는 원점입니다. 야, 이 경기 꿀잼이네요. 정말 끝까지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아, 대전도 이제 네. 앞서고 있지 않거든요. 아, 보여줘야 돼요. 오, 일어나면서까지. 야, 크로스. 야! 오버헤드킥. 허허, 김민기. 아, 오늘 정말 볼거리 많습니다. 네. 김용민 좋아요. 김용민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투 패스 이후에 왼쪽으로. 자, 정확하게 봤습니다. 오버래핑하는 동료를 잘 바라봤고요. 올릴 수 있겠죠. 올립니다. 아! 발에 맞았는데요. 살짝 뜹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유선우 직접 몰고 올라옵니다. 아, 이런 거 좋아요. 페이크 동작 이후에 뭔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비들이 순간적으로 놓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겨냅니다. 오른쪽. 좋아요. 좋아요. 우측. 우측. 좋아요. 점. 연결될까요? 선방. 결정적인 선방이 있었습니다. 와, 신재민 뭔가요? 와, 대단하네요. 공을 제대로 가져다 놓았고 이제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짧게 가네요. 자, 네, 다시 내줬는데요. 공간이 좋아요. 있습니다. 아, 터치. 슈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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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코너킥! 네, 세트피스로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허원준. 와, 이 팀 뭔? 여기서 강호는 역습을 계속해서 노려야겠고요. 아, 잘 빠졌어요. 자,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박기현 살려냈죠. 박기현 돌파합니다. 어, 빨라요. 박기현의 좋아요.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야, 날카로웠었는데요. 네. 약간 이 공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고난이 이렇게 되면 대전이 마지막 턴을 좀 잘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의 공격 가져가고 있고 올려줬는데요.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아, 좋아요. 슈팅. 아, 잘했는데요. 네. 김민기 터치까지는 완벽했지만 슛에 잡아놓고 천천히 처리해도 됐거든요. 그렇죠. 이미 수비 한 명을 완전하게 따돌렸었는데요. 그렇죠. 대전의 수비가 걷어냈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강원FC U18 강릉제일구와 대전하나시티즌 U18 충남 기계공고의 전반전. 강원FC가 2대1로 한 점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조우령 선수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밀어넣기, 미식축구처럼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강원, 이 세트플레이에서 정말 약속된 패턴이 예술이었고요. 네. 순간적으로 눈치를 본 게 준비된 패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준비된 패턴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측면 자원들이 좀 벌려주면서 띄워주는 패스가 측면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네. 네, 지금은 좀 정면으로 가면서 준비된 패턴이 좀 미스가 났고요. 어쨌건 강원은 전반전에 준비된 패턴으로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날이 있으면
그날 꼭 있는 속옷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징크스가 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선수들도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자 뛰어졌고요. 헤더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 나는 왼발부터 들어. 좀 잘 살린다면 따라갈 수 있겠죠.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좋아요. 맞았는데요. 다시 떴고요. 강원에게 갔습니다. 지금 잘 떴거든요. 타이밍 좋았고요. 네. 맞춰냈지만 수비가 더 잘 떠졌어요. 자 그리고 백힐 이후에 돌면서 슈팅. 유선우. 이게 유선우의 무서움이죠. 지금 바깥 이 골이라면 동점으로 갈 수 있는 대전. 갑니다. 유선우! 키퍼가 막습니다. 키퍼 없어. 야! 그는 유선우. 야, 과연 또 오른쪽으로 찰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갑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유선우의 페널티킥 득점. 이제 동점입니다. 야, 이번에는 반대로 꼬았네요. 네. 자존심을 안 부리고. 오늘 성기원 역시 좋았죠. 네. 붙여줍니다. 좋아요. 자, 자, 그대로 흐르면서 오히려 골이 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던 신재민 키퍼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렇죠, 따낼 수 있죠. 따낼 실책이에요. 수 있죠. 왼쪽에 기회예요. 공간이 있습니다. 기회예요. 왼쪽에서 한번 잡고 아 미끄러졌어요. 있어요. 살아있어요. 오른발 수비수의 불어 권도현이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조영진의 기회 아주 오는 과정. 아 수비가 다 메워졌습니다. 네. 그렇죠. 측면 오른쪽을 봤는데 살려냈어요. 길었지만 살려냅니다. 야 김용민 좋아요 오늘. 한 차례 접고 크로스 헤러. 하지만 수비수가 끝까지 붙었습니다. 야 김용민 진짜 대단하네요. 네. 저 자세에서는 약속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헤러. 살아있고요. 네 걷었는데 넘어졌습니다. 자 일단 추가 시간 다 흘러갔는데 네, 한 번 더 주죠.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여기서 넘어지는 과정. 아, 네. 아 그리고 양 팀의 80분까지 전반과 후반 모두 종료가 됐고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FC U18과 대전 하나 시티즌 U18 후반전까지 2-2 정말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팽팽으로 부족합니다. 자 처음으로 왼발 키커 나왔습니다. 임대현 왼발. 주문이 통했어요. 네 결국은 첫 번째 선방이 김민기 갑니다. 야, 들어갑니다. 결국 대전 하나 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가 4강으로 갑니다. 야 모든 선수가 결국에 성공을 시켰고 네. 정말 재밌는 게 오늘 경기 중에도 이 페널티킥 성공시켰던 유선우 선수 왼쪽으로 찼잖아요. 네. 대부분의 킥이 다 왼쪽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야, 김범수 골키퍼도 막을 때는 오른쪽이었었는데 보시죠. 네. 왼쪽이에요. 이번에는 김범수 키퍼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점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심리적으로 좀 쫓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은 승부차기 혈투까지 펼쳐진 끝에 대전 하나 시티즌 U18 충남기계공고가 정말 어려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오늘 경